안녕하세요. 4월 29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다윗 왕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필요한 많은 도구와 재료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솔로몬 왕이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제 솔로몬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면서 군중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직 이제 부족하고 이제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성전 건축을 하기엔 아직 어려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참 다윗이 고마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자기 대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솔선수범에서 자기가 가진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드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 상당한 양이죠. 뭐 금전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그 성전 건축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 조금씩 다 모아서 많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이 뭐 금 170톤, 8.4g의 금화 1,000개, 은 340톤, 동 610톤, 철 3,400톤. 굉장한 양입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될 수많은 재화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이걸 뭐 강제적으로 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친 것을 흐뭇하게 여기고 기뻐했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네. 뭐 성경 기록은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거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윗 왕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아마도 그 마음에 공감이 더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의 호소에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시기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사건이 바로 들판에서 그가 시간을 보냈던 일,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한 일 등등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뤄낸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왕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도 약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다윗 왕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백성들도 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삶이 본이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그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윗 왕도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최선의 것들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도 따라갔던 것이지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또한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서 내가 처한 가장 최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또한 한 걸음 더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랑했던 하나님, 또한 그의 백성이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